새롭게 출시가 된 파워인데 네. 몬스타의 가치 익스트림 X, 네. FX500이라는 스탠다드 파워고요. 네. 80플러스 인증이 받아져 있는 파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500W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간략하게 외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그냥 일반적입니다. 이게 스탠다드급이고 저희가 가성비 파워로 이게 좀 출시가 된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전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프리볼트는 아니에요. 네, 네. 프리볼트 아닙니다. 네, 220 전용 이고 네. 그다음에 온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모듈 방식은 아니지만은 플랫 케이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대부분 공통적인 이제 구성이지만은 파워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부분을 이제 그 공식 명칭을 24핀 커넥터라고 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 보조 8핀 커넥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픽 카드의 전원선을 공급해 주는 8핀 커넥터 가 네. 지금 하나가 있고 위쪽에 있는 게 비싸게 생겼지만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 들어가는 거 억지로 넣으시면 고장납니다. 네. 커넥터가 이거는 6플러스2고 네. 이거는 4플러스3인데 이제 메인보드에 CPU 보조전원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네, 5V 사타 몰렉스. 네, 5V 사타 두 개가 있고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총 네 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ID 4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커넥터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지금 ID 4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잘 쓰진 않지만은 펜 컨트롤러라든가 저가 케이스들을 보시면은 펜 커넥터 전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타는 요즘에는 SSD 사타 2.5인치 네.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하드디스크 그치.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네.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